그러나 다른 연구가 나타내죠. 대절 나타내지. 전체적으로 여자들은 뭐한데 더 많이 스트레스를 느낀대. 남자들보다. 네, 바뀌네요. 그러다가 들었으니까 여자가 스트레스를 남자보다 더 많이 느낀다. 네,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지 모르죠. 무사에서 여자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 아마도 아이로서 너는 기억하죠. Remember 아니죠, 본인? 뭐뭐 했던 걸 기억하다죠. Remember 2는 뭐뭐 할 걸 기억하다죠. 뭐 했던 걸 기억해? 너의 엄마에게 갔던 걸 기억하죠. 뭐 할 때? 네가 부셨을 때, 뭘 부셨을 때? 차고에 창문을 부셨을 때, 뭘 가지고? 야구공을 가지고. 너는 갔는데 너의 엄마에게 갔죠? 뭐 대신에? 너의 아빠 대신에. 왜냐하면 엄마는 덜 뭐 할 가능성이 있어? 화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게 나와야 돼요. 여자가 스트레스 많이 더 많이 받는다. 근데 이 대학의 연구가 발견하길 대절 발견한 거죠. 뭘 발견했어? 여자들의 혈압이 상승하는데 덜 상승한데 뭐보다? 남자보다. 우회 반응에서? 우회 반응에서? 오브젝티브가 뭐죠? 오브젝티브. 오브젝트가 사물이잖아. 물질적이니까 뭐야? 그 객관적인이죠. 맞죠? 서브젝티브가 주제를 가지고 오니까 주관적인이고요. 맞죠? 객관적인 어떤 스트레스의 요인에 반응해서는 남자보다 덜 스트레스 받는 거죠. 앞쪽은 아닌데 여자가 더 스트레스 받아야 되니까. 그치? 그 다음에 밑에는 이 사람이 했는데 뭘 했어? 하버드 연구를 했죠. 그럼 발견했죠. 뭘 발견했어? 여자들이 더 스트레스를 4번이네요. 그죠? 4번이지?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다고 발견했죠. 종족 모두 때문에. 그들 일반적으로 지니는데 뭘 지니기 때문에 더 멀리 도달하는 삶의 관점을 지니기 때문이지. 남자는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보는데 여자는 멀리까지 보니까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. 그치? 예를 들면 여자들은 걱정할지 모르죠. 뭐에 걱정할지 몰라.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할지 모르죠. 에러타 한 번에. 반면에 많은 남자들은 뭐 할 수 있어? 그들의 걱정을 분류할 수 있죠. 그리고 다루는데 뭘 다루는 거야? 단지 하나의 문제나 스트레스 요인만을 다루는 거죠. 뭐 하기 전에? 다음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.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지. 그치?